정말 정말 멋있죠.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공부에 네. 아니 수업 시작 알리는 종소리. 아, 맞아. 아, 저희는 아닙니다. 아, 네. 저는 사회 선생님의 발걸음. 근데 성사학당이 왜 괜찮은 줄 알아요? 시험이 없어서. 아, 천만다행이죠. 시험도 네. 없고 졸업도 없고. 아, 네. 진짜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39강 천년 왕국.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천년 왕국에 대해서 드디어 네. 그러니까 하여간 속속들이 밝힐 거예요. 네. 이것을 잘 들어야지. 첫째는 뭐냐 그러면은 천년 왕국설은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어느 하나만 집중적으로 가르치잖아요. 예. 아, 2단이다 이러면 돼요. 네. 그렇지. 예. 네. 그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 노릇을 그렇게 하고 싶은가? 그런데 왕 노릇을 그 진짜로 하고 싶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 네. 아닐 수도 있다. 네. 네. 그것을 하여간 염두에 두셔서 네. 잘 들어요. 요한계시록 네. 20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말씀 먼저 들어봅니다. 네. 네. 자, 반장 읽어보세요. 네. 또 양보하겠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왕노릇. 아, 그러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네, 됐어요. 자, 오랜만에 밝은 이야기 같은데요. 뭐냐 그러면은 아까 얘기 이단들은 자기네들 주장만을 하기 때문에 네. 다른 설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 네. 일반 사람들은 네. 그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네. 그런데 다른 이론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인식하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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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 제가 얘기했죠.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시대별로 딱딱딱딱딱딱딱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예? 네.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나오면 그 순서.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게 서로 중복되고 교차되면서 네. 아까 한 얘기를 지금 또 할 수도 있고 하여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만 가지고 네. 천년 왕국을 설명하면 이단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을. 예.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들은 얘기 많이 잊어먹었겠지만 네. 잊어먹었겠지만 감사합니다. 곡을 갖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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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각자 주장들이 있으니까 학자들은 네. 모든 이론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성경 말씀으로 설명을 하니까 이단들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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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학자들은 종합해 갖고 여기에서의 문제는 이거고 저기에서의 문제는 이거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번 들어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네. 네. 물론 여러분들이
그것을 설명을 하라 그러면 다 잊어먹어서 몰라요. 네. 네. 그렇지만 하여간 뭐 그렇대더라 저렇대더라 이거 어떤 판단력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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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첫째 뭐냐 그러면 이단 사설에 농락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맞아.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공포의 책이 아니다라고 네. 하는 네. 두 가지 포인트를 갖고서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네. 자, 많은 천년 왕국설을 세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어요. 예.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예.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여간 잘 들어보세요. 네. 전천년설은 천년 왕국을 문자적으로 봐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볼 것이냐. 물론 혼합되어 있지만, 예. 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주의를 요한다라는 네. 경고를 드렸어요. 네. 네. 전천년설은 뭐냐, 그러면, 천년 왕국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재림해요. 네.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명칭을 보면은 전천년, 천년이 먼저, 전천년이니까. 네. 그렇게 하는데 기준은 언제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 짱이잖아요. 짱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그분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네. 후천년설은 헷갈리기 쉽죠, 그죠? 네. 예,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네. 천년 왕국이 먼저 있는 거예요. 네. 그 후에 천년 동안 왕노릇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으로 주장하는 거. 됐죠? 네. 네. 이게 헷갈리기 쉬워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요. 전천년설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천년. 이게 전천년이에요. 네. 예수님이 기준이네. 예. 그 다음에 후천년은 뭐냐 그러면 천년 동안 먼저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후천년설은 문제가 많아요. 모순이 많아요. 네. 여러분들이 들어도 좀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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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 문제는 그 다음에 무천년설. 네. 천년왕국 없다. 아니 있다. 있지만 이렇게 천년 동안 날수로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다. 어떤 영적 의미와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거는 문자적으로 예. 해석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아,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후천년설은 설명을 안 하겠어요. 네. 이게 보통 이단들이 주장하는 건 전천년설인데 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으로 네. 이제 탁탁 이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 먼저 전천년설 주장하는 내용을 개론할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네. 예. 그 전쟁에서 패한 사탄이 무정행에 갇혀요. 네. 옳지.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건설되어서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모든 나라를 다스려요. 거기까지 오케이. 네. 됐어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무적행에 갇힌 사탄은 천년 동안 그래서 성도들을 해칠 수가 없어요. 오케이.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부활하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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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육체도 부활해서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그런데 무적행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게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잠깐 놓이더라 그랬잖아요. 네. 그거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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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 있고 그 천년왕국 활동에 죽은 사람도 육체 부활하고 이제 그래서 왕노를 막 하고 있는데 무적행에 갇혀있던 사탄이 잠깐 노인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풀려난 사탄은 다시 자신의 졸개들을 모집해서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에 모래 같더라.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네. 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네.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겼어. 네. 됐죠? 그리고 천년 동안 왕 노릇해. 그동안에 무적행에 갇혀있던 게 천년 후에는 잠깐 나와. 네. 그래갖고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또 한 번 일으켜. 지금까지 우리들이 그, 저기,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할 때 그런 얘기가 없었죠. 네. 한판 승부였지, 뭐 두 번 얘기가. 네. 근데 만약에, 그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은 네. 그냥 이것만 설명하면 그런 줄 알겠죠.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아마겟돈 전쟁이나 곡과 마곡 전쟁은 같은 전쟁이라고 그 얘기했어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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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서로 중복되게 설명하는 것도 있고 네. 먼저 설명되고 나중에 설명되고 하여간 뭐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끝도 없이 얘기를 했으니까 네. 여기에서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 곡과 마곡 전쟁에서 사탄은 최후의 패배를 당하고 멸망당해요. 네. 예, 그들의 운명을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네. 둘째 사망 그러니까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그것을 갖다가 자기네들 맞추느라고 이 얘기를 이렇게 한다는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무천년설 네. 이제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이 그 저것의 문제는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 그 두 번이 일어나는 걸로 만들었구나. 네. 그거는 잘못이구나 이렇게 입력시키면 돼요. 자. 무천년설, 이제 무천년설은 뭐냐, 그러면, 무적행이란 어떤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활동에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한다고, 무천년설에서는 얘기해요. 네. 천년왕국이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하시기까지의 전 기간을 상징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천년 왕국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게 아니고. 네? 네. 네.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참 성도들은 천년 왕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 네. 됐어요. 네. 네. 우리가 지금 왕 노릇 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네. 네. 저희요. 그냥 살고 있어요. 네. 그렇진 않은데 해야지. 근데 여기서 조건이 뭐냐 그러면 참성도. 네. 참성도. 참성도들은 왕노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아, 해야 된다는 저 왕노로 네. 아, 해야지. 아니요, 있으면.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네. 하나님의 말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은. 네. 사탄한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죠. 아, 흔들리죠. 말로만 그러고 있잖아요. 전 말도 못해요. 죄송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네. 네. 아용. 그래, 저한테. 예. 뇌물이 통할까?
모든 왜 그걸 받아요? 잘 보이려고. 왜 잘 보여야 돼요? 본질을 가르치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하여간 다시 말해서 저는 별로 그렇게 유혹을 안 받아요. 아. 네. 왕 노릇 하고 계시는 건가요?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아. 그리고 제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네. 군림하는 그럼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여러분들의 말이 맞아요. 네. 왕 노릇 그 많은 책임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 네. 싶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천년 왕국에서 왕 노릇 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사모하는 사람들은 네. 군림하고 맞아. 네. 네. 그다음에 하여간 그 특권만 느리겠다는 그런 걸로 돼 있다는 거. 아. 그때 선생님 알려 주신 그 다스림이 네. 그 다스림이 맞아요. 아니죠. 그럼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한 제대로 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네. 마치 그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것도 없어 별로. 네, 먹는 것도 조악해. 그런데 다 누리죠. 네. 다 누리죠. 네. 다시는 안 내려간다 그러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하여간 자연을 향유해도 그런데 하나님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네. 무슨 왕 노릇 하고 싶어 하겠어요? 네. 아, 그런 맞아, 의미에 맞아. 맞아. 그 사람들은 어디에도 별로 흔들리지 않죠. 네. 왕 노릇 하는 거죠. 거기서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것이 천년왕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천년왕국이냐 아니냐 뭐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뭐 내가 태어나고 네. 죽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요 100년도 안 되는 그 시간이 천년왕국이 어떻건 여기에서 얘기 나오는 뭐 일곱 대접 재앙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아니까 나한테는. 네. 맞아. 고베에서 지진이 나든 뭐 브라질에서 댐이 뭉개지든 나만 살면 그뿐이야라는 그런 이기적인 거 말고 네. 그것이 나한테 주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네. 예. 우리 아들이 다리 부러진 게 더 심각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것은 내가 태어나고 죽을 때 내가 여하이 살고 있느냐에 관한 네, 맞습니다. 내가 어디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네. 어? 이렇게 넘어가고 뭐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초연하게 네. 당당하고 담담하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그게 이미 왕이죠. 예. 왕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예요?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는 게 왕이라는 존재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 왕도 안 휘둘려요? 휘둘리죠. 사극을 보세요. 맞아요. 네. 열왕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왕이 되었지만 네. 끝도 없이 그거 죽고 죽이는 거기에서 제대로 왕 노릇한 사람이 손꼽을 정도 아니에요. 네, 손꼽을 정도. 맞아.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왕이었으나 왕이 아닌 거죠. 또 왕 되면 다 죽지 않았죠. 제명에 못 살았잖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네.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사탄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결정적인 치명타를 입었고 예. 진짜 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참 성도는 그 유혹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네. 예. 이게 뭐냐 그러면 얼마만큼 단단한 신앙을 갖고 있느냐가 지금 현재 왕 노릇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단단한 신앙. 예. 천년 동안의 왕 노릇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애 중에 네.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한 성도들은 이 땅에서 복음의 권사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네. 진짜로 다스려요? 아니죠. 아니 다스리지는 않지만 네. 여러분 보세요. 네. 올바른 복음을 가르쳐요. 네. 그래서 진짜로 사람이 변해요. 근데 부자 아버지가 그 수십억을 들여도 계속 망쳐지는 아들을 네.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요. 네. 그게 왕이죠. 네. 아비가일이라고 있어요. 아비가일. 네. 아비가일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행복의 원천이라는 네. 뜻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 전문용어로 야마가 돌아갔고 나발을 네. 죽이러 가는데 예. 나 아비가일이 와서 네. 그 분노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죠. 네. 그죠? 그 얘기를 경청하고 있던 다윗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예. 그러면서 돌이키고, 네. 그죠? 예. 아비가일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다윗을 다시 행복하게 만들었죠. 네. 이게 천년왕국 왕노릇한 거 아니에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에게 아비가일은 그 위에서 왕노릇한 거죠. 와. 그렇죠. 진짜 지혜롭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네. 네. 그거보다 더 큰 왕이 어디 있어요? 은금으로도 할 수 없는 거. 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놀이타는. 그러니까 키케로아라고 하는 12살 소년이 있어요. 너무 똘똘하게 생기고 이쁘게 생겼어.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게 하는데 황제가 보는데 이 소년 키케로아가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그게 죽이기가 아깝지. 얘기해요. 너 예수 부인하면은 살려준다. 얘가 황제님 사양하겠습니다. 12살짜리가? 예. 네. 내가 오늘 죽으면은 그 죽는 순간 저는 주님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황제도 어쩌지 못했죠.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느냐라는. 네. 지금 요한 계시록에서 끝도 없이 하는 얘기가 이기는 자예요. 네. 뭘 이기려는 거예요? 힘으로? 능력으로? 아니잖아요. 신앙으로 유혹을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예. 흔들리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 사람은 황제조차도 어쩌지 못하는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네. 첫째 부활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 영적 거듭남을 의미해요. 이 무천연설에서. 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어요. 예. 됐어요. 그죠? 네. 내가 태어나서,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죽을 목숨이죠. 네. 근데 영적으로 거듭남으로서 내가 첫 번째 부활이죠. 네. 근데 생의 마지막에 내가 죽었어요. 네. 근데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어떻게 돼요? 다시. 육체적으로 부활하죠. 네. 그게 이제, 되는 거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고 사탄의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패배한 사탄과 그 하수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바가 어떤 설인지 알겠죠? 네. 네. 그런데 제 설명이 타당하지 않아요? 네. 타당합니다. 네. 그냥 무천연설이죠, 무천연설. 네, 그렇죠. 그죠? 네. 왜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천년왕국, 그러면은, 베드로가 있잖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맞아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 고난받고 있는 초대교인들한테 너희들은 이미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네. 네. 시제가 다르네. 그죠? 네. 베드로가 몰랐겠어요, 그거를? 알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고난, 핍박, 어떤 미혹,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네. 휘둘리지 않는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제 의지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죠? 네. 그걸 믿으니까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죠. 이만하면 족하죠. 네. 맞아. 더 이상 더 많은 계기름이 흐르면 어떻게 하죠? 아이고. 지금도 충분한데. 아유, 충분한데. 장난 아니에요. 천년왕국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이유는 사람들은 저마다 왕노릇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네. 근데 그 제대로 된 왕이 아니라 그 욕심, 왕이나 높은 사람들, 예, 자리에서 그 군림하기를 원하는. 네. 그 얄팍한 마음을 이단들이 긁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예. 맞습니다. 왕이나 높은 자리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그 자리가 주는 특권 때문이지. 네. 예.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예. 진짜로,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있어요. 예. 그야말로 서민 대통령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네. 이름이 마음에 드네요. 예. 은퇴할 때도 예. 그의 지지율은 85%. 이야, 85%. 그거는 뭐? 와. 그런데 그런 훌륭한 룰라 대통령마저도 지금 부패 혐의로 감옥에서. 아이고, 웬일이야. 예. 아,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 높은 자리에는 높은 보수와 혜택이 수반돼요. 아. 그것으로 충분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자리를 이용해서 더 많이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사람은 참. 난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네. 정말 가슴을 쳐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가슴을 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청지기만이 네.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네. 감당하는 거예요. 자,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세대주의자들이에요. 세대주의자. 예. 자, 이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비밀 재림하시고, 예? 그때 신자들은 휴거가 되어서, 아.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며, 그동안 지상에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불신자들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하고 이 환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대규모 회개할 것이고 이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재림하여서 천년 왕국을 건설하고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이 세대주의자들 혹할 만한 얘기네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2단에서 나오는 2단에서 그런데 이것도 아니요. 이단이 아니더라도 예. 이런 주장을 하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정통 학설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그냥 보통 교회에서도 이거를 갖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 그런데 예.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유명한 휴거는 예.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는 아. 거예요. 휴거. 지금까지 우리들이 요한계시록 이제 다 했죠. 네. 휴거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와.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휴거가 있는 줄 알았어 성경에. 아 지금까지 공부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맨날 고생만 하고 왕 노릇 한 번도 못 해봤으니까. 목에 힘 한번 주자. 그 얘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와. 성도들은 공중에 떠올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죠. 그죠? 네. 휴거. 네. 우리 흉보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단들의 주장이 얼마나 집요했으면은 세상 사람들도 알겠어요. 엉터리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겠죠. 네. 네. 우리들도 휴거에 대한 생각 하잖아요. 그죠? 그죠? 네. 아니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재확립하셔야 돼요. 네. 첫째, 성경이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는 안 돼요. 네. 네. 예를 들면은 무드셀라는 왜 900 몇십 년간 살았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부지런히 설명해요. 네. 이단이에요, 무조건. 아, 아. 그치. 아니,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한 말이야. C.S. 루이스가 예, 예.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넘어서는 순간 예. 이단이 된다. 이게 또 장수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고향식 막 이런 거 나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예. 아까 예수님의 이름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은 모른다 그랬죠. 네. 모르는 건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로. 네. 예. 둘째, 어떤 신학적 입장도 완전한 해담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네. 천년왕국을 건설하시든 나를 왕으로 앉히시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처사를 감사와 겸손으로 그냥 받아들여요. 맞습니다. 네.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알았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 내가 태어나고 거듭나고 죽게 되는 예. 내 인생 전체에서 나는 어떤 신앙을 견지하며 예. 믿음을 견지하며 그게 시시하지 않게 살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셋째, 천년왕국설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님을 인식해야 돼요. 네. 예.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왕 노릇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왕도 진짜 왕이 아니라 군림하고 휘두는 그건 아니죠. 그죠? 논쟁에 휘말려서도 안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판단만 하는 거야. 아닙니다. 뭐 성서학당에서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그럴 것도 없어요. 저건 문제가 있구나. 여기에는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는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성서학당 보세요. 뭐 이러면 되는 거죠. 논쟁에 휘말려서도 안 돼요. 그저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고 나는 그저 이 세상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다가 예,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은 뭐냐 그러면 자기의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거야. 사랑할 거야. 그 양반은 어떻게 생겼지? 예. 그분 만나는 기쁨을 상상해보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기도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아프지만 않게 좀 해주세요. 예. 네. 그리고 제가 죽어가는 거를 생중계해 주고 싶어요. 정말로 어떻게 그건 뭐냐면 무디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의 그 큰아들이 망난이었거든. 예. 이게 이제 무디 목사님이 죽어가 임종자리에 왔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정말로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거를 보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사랑해. 나를 붙잡지 말라. 하늘 문이 열린다. 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땅에서 그렇게 그 어죽지 않은 왕 노릇하는 것보다 참 성도들은 하나님 곁에서 종 노릇하는 것이 훨씬 더 즐거운 거예요. 아,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늘 조심하시기 바라요. 특히 세대주의자들. 네. 세대주의자가 뭐예요? 문자 그대로 역사적으로 똑똑똑똑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네. 여기 갖다 붙이면서. 네. 그러면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렇게 딱딱딱딱딱 전문용어로 네. 아구 맞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네. 쪽집게다, 뭐, 똑 부러진다, 네. 뭐.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해요. 네. 뭔가 객관적이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네요, 진짜. 마지막으로 네.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또한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 잘 준비하겠다는 결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요. 네. 아셨죠? 네. 네.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관심은 상대방이 가진 힘과 능력, 자격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자체가 가장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존재와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한 가지 걱정이 뭔 줄 알아요? 모르겠어요. 나 왕시킬까봐. 네. 왕시킬까봐. 예. 네. 저 은퇴할 날을 손꼽아 기다려요. 근데 버티는 이유가 오로지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책임감.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 점점 늙어가잖아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앞으로 누릴 복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말로 하면은 만문신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네. 이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돈에게 돈에 연연하지 않고 네.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을 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네. 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못 견디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말. 예. 그러니까 손주 손녀 생기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돈 받고 얘기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사랑은 내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그 소망 하나밖에는 없어요. 하여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베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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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감사합니다. 와. 아니 마지막 멘트가 왜 이렇게 가슴에 확 꽂히죠? 저도 네, 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야 되는데 나 요한이 안 오면 어떡해? 아유. 너무 슬플 것 같아. 지금 잘 깜짝 놀랐네 지금. 여기야 뭐야? 얘기하세요. 아니 꼭 와야 돼. 아 진짜. 우리 다 하나님 만나드린데. 오늘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진짜 더 감사하자. 맞아. 더 겸손하자. 그리고 진짜 돈에 연연해하지 말자. 아 이거 딱 꽂혔습니다 그냥. 네,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오늘 정말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 새해 소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게 다 다시 리셋되면서 하나님 저에게 정말 견고한 믿음을 주세요. 든든한 더 큰 믿음 달라. 이것밖에 그럼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원래 새해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기도 안 하는데. 지금 너무 장난.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저는 아직 믿음이 연약해요. 제가 믿음이 연약했나 봐요. 아니 그래서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단에 되게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는 게 이게 참 요한계시록 보면 볼수록. 이렇게 갖다 쓸 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이단이. 구체적인 자꾸 숫자가 나오거나. 뭔가 근데, 추상적이잖아. 근데 천년 왕국도 흔들리기가 쉬운 게 사실은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욕심을 잘 활용해서 왕노릇하고 있는 맞아요. 네가 지금 세상에서 힘들지만 거기 딱 천년 왕국이 오면 네가 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어. 맞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휩쓸리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나쁜 마음이 있거나 욕심이 있거나 만족하지 못하니까 계속 욕심부리잖아요. 맞아.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을 책망한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1번 사무엘, 2번 나단, 3번 미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